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뭐 엄청난 팬분들의 함성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귀국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해외 투어를 갔다가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 뭐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이실 텐데 뭐 체력적으로는 괜찮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는 항상 아미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체력적으로 엄청납니다. 역시 진씨. 아, 좋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우리 멤버들에게도 일곱 분에게도 제가 문제를 드릴 텐데 일곱 분은 이제 동시에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방탄소년단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는 1번 귀요미, 2번 소년미, 3번 아미. 하나, 둘, 셋. 3번 아미. 예, 좋습니다. 예. 뭐 귀요미, 소년미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 BTS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아미들이 있는 거죠. 예. 아미들에게 좀 뭐 이 자리에서 창피하시겠지만 사랑한다고 누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예. 아, 우리 정국 씨. 네. 보이세요? 네. 이렇게 값진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 영광을 우리 아미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직접 팬분들에게 또 사랑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일단 모든 분들이 지금 모든 문제를 맞추고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